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싱거움의 연속인가요? 오늘까지는 다 지난 일이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따분하고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머리끝까지 온신경이 아니고 바짝 곤두섭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격동적이었다. 그래서 많이 지쳐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밍밍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길에서 방금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넉넉한 파자마를 입고 발가락 사이 버들버들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그런 기분이겠죠. 하지만 이 안락한 느낌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지루하고 무료함이 곧 밀려들게 됩니다. 우리네 50 이후 인생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50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평범하고 따분한 인생은 걷어차버리고 유쾌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인생을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특별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보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의 의미를 부여해서 변화해야 하는 동기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야 좀 끈기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제일 흔하게는 아마도 새해를 맞이할 때겠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 동해로 달려가 그 추운 바다에서 날밤을 새면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금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보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파이팅도 외치죠. 힘이 넘쳤던 외침과는 달리 다짐한 새해 계획은 한 달 가면 잘 가는 거겠습니다. 에이 뭐 늘 그렇죠 뭐. 좀 더 크게 보자면 나이 40을 맞이할 즈음 한 번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와 이젠 진짜로 중년이 되는구나 하는 놀라움과 자각으로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맞물려 이대로 살아서는 답 없다. 바꿔야 한다는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죠.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 즈음에 이런 결행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39 되던 해에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한국을 떠났었으니까요. 그 마음 잘 알죠. 그리고 나이 50대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하나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변해야 한다, 변하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정말로 충만하게 잘 살아내고 싶은 절실함이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타지 않으니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 절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다 못해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걷어차버리고 이제부터는 활기차게, 특별하게, 화려하게 살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쳐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누구를 이기려고 누구와 비교되기 위해서 특별하고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 이후부터는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해 자신만의 기준으로 재미나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남의 소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타고난 대로 취향대로 재미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하는 얘기, 남들 시선, 뒷담화 뭐 이런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중간만 하며 살도록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면서 세뇌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야야, 유난 떠지 말고 중간만 해, 응?
이런 말이 귀에서 맴맴 돕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뒷담화를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괜히 자기 혼자 그렇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함을 벗어나 특별해지고 화려해지고 돋보이게 되는 것은 연예인처럼 남의 시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머릿속으로 선을 그어 한계 지은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특별해지고 화려해지고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화려하다, 돋보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틀을 깨고 한계를 뚫고 나와서 자유로운데 남의 시선 따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간혹 주제넘은 넓은 오지랖 때문에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시 그 속마음은 부러워서 그런 걸 테지만 아무튼 그런 소리 듣더라도 으이구 웃기고 있네 그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 되죠 뭐. 이렇게 틀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멋진 세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분들의 매력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영상을 보며 힘을 얻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중장년 패션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해줄루라는 분입니다. 중장년의 삶을 더 멋지게, 더 근사하게, 더 여유롭게, 그리고 가장 자기답게 연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고 계세요. 패션 전문 채널을 운영하니까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틀리셨어요. 정년을 5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스타일로 코디하는 것을 좋아했었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패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통해 어릴 적 꿈을 찾았고 지금은 정년을 앞두고 그 꿈을 소중하게 갖고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채널 대문에 걸린 글을 보세요. 선물 같은 날.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선물 주듯 보내는 기쁨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분은 에리카의 7080 통기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남짓 되신 분이에요. 가수처럼 고운 목소리를 지니고 계신데 아마도 소실적부터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이뤄보기 위해 기타도 배우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과감히 틀을 깨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전혀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가수도 아닌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며 노래를 부른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곡 한 곡 새 노래를 들으며 이분의 연주 실력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 저분이 일주일 사이에 또 저렇게 노력해서 저만큼 성장했구나. 나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영감과 격려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영상을 볼 때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동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세 번째 분은 코로나 덕분에 드러머가 된 여인이라는 채널의 운영자십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우울하게 보내는 코로나 시국을 활용해서 드러머로 변신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독학으로 이만큼 실력이 됐다는 거죠. 이분의 드럼 연주를 보고 있노라면 틀을 깨고 나오면 어떤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마구 뿜어내세요. 어찌나 즐겁게 드럼을 치시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은 소위 유명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따분한 인생을 걷어차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응원하고 같이 위안받고 또 같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저도 이분들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50 이후 평범하고 따분한 인생을 걷어차버리는데 남의 시선이나 남의 얘기에 발목 잡힐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생겨먹은 대로, 타고난 대로, 취향대로 그렇게 특별하게, 화려하게, 재미나게 사는 기회도 영영 가버리고 말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앞에 온 마지막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활력있게, 타고난 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